자, 삶의 치유 14번째 나갑니다. 지금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무지와 또 그걸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통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정말 삶의 현장들이죠. 근데 이것을 보는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있었던 그런 그 비참함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는 진짜 삶의 치유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잘못된 예배인데 본문은 이따가 읽을게요. 지난주에 잠깐 이제 복습을 하자면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봤죠. 그 사무엘상 4장과 5장 봤죠. 자, 또 잠깐 좀 보면요. 3상 4장에, 자, 이게 지금 빼앗긴 언약궤죠.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사실상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지 때문에 빼앗긴 거죠. 이때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선지자한테 묻지도 않는 전쟁에 이제 휘말리면서 3천 명이나 이제 죽음을 당하죠. 4천 명이 죽음을 당하죠. 이때 사실상 블레셋의 강한 그 파워 때문에 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의 부신앙 때문에 이제 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 진걸 가지고 대책을 세운 것이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온 문제였죠. 이때 흠리와 비느하스가 그 옆에 거기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흠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막았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결국 이걸 통해서 결과가 더큰 이제 그 결과를 갖고 왔죠. 더큰 문제를 갖고 왔죠. 3만 명이나 죽음을 당하죠. 흠리와 비느하스도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엘리 제사장의 집안도 다 이제 거덜이 날 정도로 망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때문이죠. 자, 이것은 뭐냐면요. 신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불신앙들이 뿌리내져 있어요. 그 자기도 모르는 불신앙이 뿌리 내린 걸로 가지고 문제를 당하면요. 그 문제에 대책을 세우고 인본주의가 나오죠. 그러면 더큰 문제가 발생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런 그 거울로 볼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라는 것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또이 언약궤에 대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그 신앙과 인도함을 대표로 하는 그런 뭐랄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이 언약궤를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죠. 언약궤 하나 잘못 이해한 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쟁에 휘말리고 또 제사장 가문이 다 망해버리고 이런 비극이 지금 처해져 있는 거예요. 자, 3상 5장이죠. 자, 3상 5장에는 빼앗긴 언약궤, 여기는 이제 포로가 된 언약궤죠. 자, 사실 뭐 대책 세운 게 전쟁에 지고 나니까 언약궤 가지고 나와서 이제 싸워보자.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의지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전쟁에 진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의지하자는데 잘못 의지했죠. 이거 영적 무지 상태에서 이제 잘못 의지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전쟁에서 짐으로 인해서 언약궤가 포로가 됐죠. 이때 블레셋의 세 지역에 이제 언약궤가 돌면서 지금 지금 지역 이름은 그냥 우리가 말로 할게요. 아스돗하고 가드와 에그론. 그러니까 블레셋에 다섯 지역이 있는데 다섯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지역에 이제 언약궤가 이제 돌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보이시죠. 다곤신이 엎드려져 있고 목과 팔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이제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보게 하고, 그래서 여기서 살펴본 것이 뭐냐면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당했냐? 당한 이유가 뭐냐? 이제 요걸 찾아봤어요, 지난주에. 그랬을 때 여호수아 그 11장 21절, 23절. 사사기 1장 보면요. 여기에 이제 그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들 세우기 전에 이제 뭐냐면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죠. 지금 땅을 정복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릴까 하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라 해서 유다는 그 메시아 보낼 그런 후손 줄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유다가 올라갈지라 하면서 유다가 이제 깃발을 들고 이제 항상 앞장서요, 전쟁 때마다. 그때 뭐냐면 땅을 차지하면서 사사기 1장 19절부터 1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에 거민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요. 말하자면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꽤 많아요. 1장은 다그 말이에요. 21절에도 베냐민과 자손들은 이스라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고요. 27절에도 므낫세가 그 향리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29절에도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인을 쫓아내지 못하며, 자, 33절까지 쭉 계속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했어요? 멸절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 했어요?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다 멸절해라, 이 말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즉 우리가 참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거죠. 그럼 참 신앙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 주신 대로 하는 게참 신앙이죠. 그럼 말씀에 이제 7족속 31명 다 죽여라 했으면 싹다 그거를 온전하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그때 여호수아가, 이게 여호수아 11장 21절 23절이죠.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안악과 유다 온 산지에,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안악 사람을 멸절하고, 또 그가 그 성읍들 진멸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안악 사람도 하나도 없었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다 그러죠. 요 약간 남은 것이 부시가 돼서 여호수아 1장에는 지금 그 쫓아내지 못했다 했는데 2장 3절에 그 얘기하죠. 사사기 2장 3절에 그것이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우리를 다시 할 거다. 지금 뭔 얘기냐면요.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됐고, 이 죄는 사단의 통로, 사단이 잡는 그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게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게 숨겨진 그 불신앙, 나의 숨겨진 불신앙 체질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데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전도하기 이전에 먼저 나를 발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자, 오늘은 6장입니다. 6장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4장은 내가 저기 제목을 이렇게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이제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나면 그 내용은 기억이 남을 거예요. 우린 사역자기 때문에 누가 물어보면 딱딱 좀 찾아낼 수 있어야 되죠. 자, 4장에 빼앗긴 언약궤, 5장에 그 포로가 된 언약궤, 6장엔 돌아온 언약궤예요. 삼상 6장 돌아온 언약궤. 자, 사실상 그 5장에 보면요, 그들이 이제 아스돗과 가드와 에글론에 굉장히 그 독종들이 많이 났죠. 그래서 독종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그 죽지 않은 사람은 그 종기가 나고 뭐 이렇게 허물,
막 부스럼 이런 것들이 나가지고 고통을 엄청 당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결국은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이제 회의를 하죠. 그래서 돌려보낼 때 문제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돌려보낼까 했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여기 6장에는 여기서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방인들 제사장, 우상숭배하는 제사장들도 있죠. 그 사람들 얘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뭐라 하냐면, 이걸 그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속건제를 드리는데 예물도 같이 드려야 된다 그러죠. 그 마차도 새로 다 만들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어떤 그 예물을 드리냐면 독종 모양의 금 형상을 가진 다섯 개와 쥐 형상을 가진 금으로 만든 형상 다섯 개를 해서 그 다섯 가지가 뭐냐면 블레셋의 다섯 도시를 대표로 해서 그 다섯 개를 만들어서 마차에 태워서 이제 보내요. 자,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암소가 나와요. 암소. 자, 이 암소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사실 이 속건제를 드리자 할 때는 것은 뭐냐면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 같지만 그 블레셋이 패배를 한 거죠. 자, 우리들이 졌다. 사실은 패배를 주장한 거죠. 자, 근데 이 암소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 보자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독종이 나가지고 많은 고통을 받는 것이 정말 하나님한테 그 이스라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린 거냐 아니면 자연이 우연히 일어난 거냐 이걸 확인하려고 암소를 가지고 암소 중에서도 어떤 암소냐면 막 새끼난 암소, 그러니까 젖이나는 암소, 그 암소를 가지고 새로운 마차에다 끌어서 두 암소를 가지고 그 예물 싣고서는 보내요. 근데 이 보내는데 자 9절에 그러죠. 6장 9절에 재앙이 하나님부터냐 우연이 난 거냐. 10절에 젖소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는 집에 가두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알죠. 지금 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얘기하지 저게 줄이는데 개들도요 모성애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가지고 여섯 마리를 낳는데 두 마리는 약해. 그러니까 어디다 갖다 버리는데 어디다 갖다 버리냐면요 식당 밑에 저기 그 밑에 식당 근처 그 밑에서 고기다 갖다 버려요. 그리고 이 엄마가 그 건강한 개들은 젖을 갖다 먹이고 그 다음에 그 둘은 그리워서 먼 발치에서 쳐다봐요. 그러니까 왜 식당에다 버리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혹시 먹여서 살리지 않을까. 근데 다행히 정말 그 나중에 그 저거죠 그 세상에 이런 일인가 거기서 봤는데 진짜 그 개 전문가들이 이렇게 들에다가 검사해 보니까 두 마리가 약해요. 그러니까 그 왜 두 마리를 버렸냐면 개들은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죽을 것 같으면 살릴 그 애를 위해서 걔네들을 버린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더 건강하게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걸 보고 정말 너무 신기하다. 자, 근데 이 암소들이 지금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12절에 이런 말이에요. 암소가 벳샘에서 길로 바로 행하여. 바로 행하여 뭐 하냐면요. 갈 때 울면서 간대요. 나 이걸 보고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소도 울면서 자기 새끼 버려가면서 울면서 성령인도 받는데 신자들은 과연 뭐 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 이거 보고 우리는 회개 안 하면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다시요. 젖소나는 둘을 갖다가 끌어다가 수레를 메워가지고 베스메스로 보내요. 근데 이 암소들이 바로 새끼들한테 안 가고 어떻게 울면서 어떻게 베스메스로 가냔 말이야. 그 이거 하나님이 한 거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야 지금. 자, 근데 두 번째 왜 벳샘에서 가냐는 거야. 이 벳샘에서는 원래는 유다 땅이었어요. 유다 땅이었는데 레위인에게서 레위 지파에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레위 지파에게 줬죠. 그 레위 지파에는 지금 그 레위 지파가 누구죠? 레위 지파가 아론으로부터죠. 근데 이 레위지파 안에는 고핫자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지파의 둘째 아들이 고핫이야.
그러니까 첫째 저기 그이그 레위 지파에는 성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아 자손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끌 저기 갖다 옮기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거기서 저기 그 광야 때 언약궤 메고 간 사람들 있죠? 이거 고아 자손이에요. 그 이스라엘 땅에 저기 가나안 땅 거기 이스라엘 정복한 땅에 11지파가 땅 나눠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소가 벳세메스로 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하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이제 증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정말 소설을 써도 이런 소설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어디서 믿음이 생기겠나 싶을 정도예요. 한번 6장 꼭 읽어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제목이 잘못된 예배예요. 왜 잘못된 예배라 하냐면, 지금 언약궤가 저기 그 암소가 끌고 언약궤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신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좋아하죠. 지금 13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궤가 오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14절에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와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드리니라 그래요. 지금 이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암소를 드려요. 여기서 그래서 예물에 대한 무지죠. 자, 암소를 바로 그 소를 잡아서 죽이는데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요.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그래요. 수컷, 암소가 안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컷으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에 대한 그 아들에 대한 개념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 이거 암소는 예물이 될수 없어요. 자, 그리고 왜그 수컷이냐? 예물에는 그리스도 삼직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죠. 그리스도 삼직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자, 더 확실하게 말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거예요. 예물은 그 그림자를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을 놓쳤다. 그래서 나는, 정말 뭐랄까, 이 언약에 대한 그 하나님의 깊은 의미, 뜻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요. 일단 하나님이 이 선악과에 대해서 금령했죠. 먹지 말라 그랬죠.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죠. 죽을 거라고. 근데 실제 누가 죽었냐면 하나님이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죠. 니네들이 선악과 먹으면 내가 죽는다 이 얘기죠. 우리는 한번 죽으면 영원히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러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 창세기 44장 누구 얘기냐면 야곱 얘기면서 사실은 유다가 요셉한테 한 얘기예요. 요셉이 총리로 갔죠. 애굽의 총리. 그래가지고 요셉이 뭐냐면 베냐민을 데려오려고 하죠. 그랬을 때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저기 요셉한테. 창세기 44장 22절에 보면요. 우리가 내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유다가 지금 요셉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라 그래요.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지금 아버지가 죽는다. 또 창세기 44장 30절에 보면요.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은 서로 결탁되어 있다래요.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원래 결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면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를 없음을 보고 죽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언약이라는 그 단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인의 후손. 이거를 잊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또 자기 일을 섭리, 계획, 목적, 뜻을 다 이루고 계신데 이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기에 대한 무지가 지금 어마어마했죠. 자, 보세요. 여인의 후손. 지금, 너희들이 선악과 먹으면 내가 죽는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죠. 근데 예수님 자체는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런 그 복음을 지금 언약궤를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엄청난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많은 거 요구합니까? 많은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요구하는 거예요. 한 가지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걸 하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미스바 운동을 다음 주에 할 때는요, 거기 그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뭐랄까 그 블레셋의 문화에 젖어서 사는 그런 것을 보면은 너무너무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어떻게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좀볼수 있는 장면이죠. 자, 그래서 지금 잘못된 예배, 이것은 우리가 그뭘좀더 결론적으로 확인해야 되냐면요. 언약궤, 즉 언약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했죠? 돌비. 그 돌기에 비해서 사계명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요. 그 돌비에는 네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 그러면 보세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른 신인지 내가 맞는 신인지 참 신인지 아닌지 그 구분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빼놓은 여인의 후손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빼놓으면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여인의 후손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출애굽할 때 양의 피 발랐을 때 예수잖아요. 양의 피 십자가잖아요. 그거를 죽음을 넘기게 해준 그 하나님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구분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너네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뭐겠어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냐면 거룩히 여기래요. 자,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게 뭐예요? 여기에 힘나는 게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의 확신과 힘이 나야 거룩히 여기는 거고, 또 여기 힘은 또 뭐예요? 영적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분명히 영적 사실이 어떤 거야? 그리스도의 영적 사실이죠. 이게 구별된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예수 이름으로는 성령의 역사고 흑암이 꺾이고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요. 안 믿어지죠? 약속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주셨을 때 그렇게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라 했죠? 그래서 완전한 거라 했죠? 영원한 거라 했죠? 요세 가지 아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이세 가지 아는 사람이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세 가지 아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예배예요. 지금 안식교 사람들이 와서 안식일 날 예배 드린다면 이거 네세 가지 물어보세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어떻게 아냐? 여호와 하나님. 그래, 여호와 하나님인지 어떻게 아냐?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우리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리고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우상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사실은?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집중한다기보다는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그 이름에도 힘이 안 나면 뭘로 나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에 힘이 안 나면 뭘로 힘이 나요? 다른 걸 힘나면 종교라는 건데 내 수준인데 하나님 수준이 아닌데 그런데 그거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예수 이름 찬양하고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아니면 하나님 영광 안 받으세요.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합니다.